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올해 3분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. 올해 3분기 매출은 57억 7,800만 유로, 우리 돈으로는 약 8조 1,040억 원이고요. 순이익은 17억 유로, 우리 돈으로는 2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%가량이 증가했고요. 순이익은 2.2%가 감소했습니다. 반도체 미세 공정에 필요한 이 노광 장비 판매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이 정도 선빵을 하게 된 건데요. 이 장비는 3분기에만 5조 원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. 이 ASML은 올해 4분기 매출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는데요. 4분기 예상 매출은 61억 유로에서 66억 유로로 우리 돈으로는 약 8조에서 9조 원 규모입니다. 또 ASML의 CEO는 중국 수출 제한의 여파도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앞으로 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. 간밤에 주가도 6% 넘게 오르면서 거래 마치기도 했습니다. 네, 또 간밤에 좋은 실적을 낸 기업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. 이 세계적인 세계용품 업체인 생활용품 업체인 프록토앤드갬블, 이 P&G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또 웃도는 성적을 냈습니다. 3분기 매출 206억 달러, 우리 돈으로는 약 29조 4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. 주당 순이익은 1.57달러, 우리 돈으로 약 2,200 원대를 기록했습니다. 이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결과입니다. 이 P&G의 실적에는 두 가지 정도 주목할 포인트가 있는데요. 하나는 3분기 이 강달러 역풍을 맞았음에도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는 점이고요. 또 하나는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판매량 자체는 또 줄었다는 겁니다. 이 P&G는 3분기 제품 가격을 9%를 올렸는데 이렇게 가격을 올린 점이 2% 줄어든 판매량을 상쇄하면서 이렇게 매출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. 이 P&G의 주가도 간밤에 1%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치기도 했는데요. 이 실적이 나온 기업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 애플이 다른 사업으로의 진출을 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애플이 의료보험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포브스가 보도를 했는데요. 이 의료보험 시장조사업체인 CCS인사이트는 애플이 애플워치로부터 취득한 건강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4년 의료보험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. 애플은 이미 수집된 이 건강 데이터로 대형 보험사와 제휴를 하면서 의료보험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. 이 애플이 끌어모은 이 빅데이터가 다른 비즈니스 진출의 발판이 된 건데요. 이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이 이러한 풍부한 데이터에 접근함으로써 보험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또 소비자의 비용 절감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봤습니다. 또 애플은 매우 경쟁력 있는 의료보험 서비스가 될 수 있어서 이 시장 진출이 기정사실화된다면 미국 의료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. 애플이 의료보험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시장에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.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가 일본 생산 공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. TSMC가 중국의 위협 등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는데요. 현재 TSMC는 일본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. 다만 2024년 말부터 가동 예정인 이 공장은 12나노 생산을 주력으로 해서 첨단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는 아닌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. TSMC가 공장을 이번에 확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세 공정을 이용한 첨단 반도체가 이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TSMC가 일본 공장을 확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에는 막대한 보조금이 꼽히고 있는데요. 일본은 자국 반도체 산업 재건과 함께 경제 안보 등을 이유로 우리 돈으로는 10조 원이 넘는 이 건설비가 투입될 TSMC에 최대 이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TSMC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게 되면 일본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판단인 건데요. TSMC의 이 내용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.